제주 해녀 문화가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는데요. 제주도가 석달 만에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유네스코에 이어 세계 농업유산 등재도 추진되는데 해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30일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제주 해녀 문화. 등재 석달 만에 인증서가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인증서에는 인류의 문화 다양성을 일깨우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인증서는 앞으로 동판으로 만들어져 도내 100개 어촌계와 해녀 박물관에 설치됩니다.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역사를 이어온 것이 또이 해녀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세계를 향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큰 하나의 터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이어 세계 농업유산에 등재하려는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중심이 돼올 12월 우리나라 어업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유산 등재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녀 양성과 전승, 보존 등의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80세가 넘어가니까 너무 걱정이 많아요. 제가 책임자 한 분으로서 80대까지만 작업하면 좋을 건데 우리 해녀분들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은 제주 해녀의 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를 오는 12월에 제주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